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테니스 오픈데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는 요새가 봄이라서 많은 오픈데이들을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경기를 하는 곳을 오픈하여 보여주는 좋은 행사가 있어서 들어가서 촬영을 했답니다. 굉장히 테니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랍니다. 테니스 자켓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요. 저는 평소에 들어가 보고 싶었던 테니스 코트를 오픈데이가 되어서 들어가 봤답니다. 집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라 걸어서 갔어요. 테니스 코트가 저 멀리 보이시지요? 코트를 보면서 걸어가고 있답니다. 테니스 코트를 웰컴이라는 편말을 크게 보이고 계십니다. 주일날 11시부터 4시까지 열었어요. 이렇게 구경 갈 수 있어서 아들이 참 즐거워했답니다. 하트 모양도 보이시네요. 저희 동네 버켄헤드의 테니스 클럽이랍니다. 활짝 웃는 아이의 모습이 환한 그림을 붙여놨네요. 이곳은 이민 국가라서 모든 인종들이 참 조화롭게 사는 국가입니다. 깃발들이 펄럭이고 있어요. 테니스 코트 옆에 담쟁이들이 열심히 올라간 모습이 참 인상적이네요. 이곳은 식물을 좋아하여 담에 담장이를 키우는 건물들이 참 많답니다. 서로서로 협력해서 올라가고 있는 담장이의 모습이 화합된 이민 국가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 같아서 참 좋았어요. 풍선이 붙이고요. 버켄헤드 클럽에 문양을 상징하는 하트의 깃발들이 색색까지 걸렸네요. 노란색, 파란색, 흰색 깃발입니다. 동네에서 모든 사람을 웰컴하고 오늘의 그것도 보여드리고 있어요. 아빠가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이곳에 위에는 유니폼도 보이네요. 이곳의 아버지들은 주말이면 꼭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웃도어 활동을 한답니다. 테니스 경기를 촬영하게 허락해 주신 경기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코트가 세 곳이 있더라고요. 개인 연습실도 있었어요. 공을 담는 큰 가방이 참 인상적이네요. 노란색 공들이 힘 없이 오고 있어요. 아이에게 테니스 경기를 가르치는 아빠의 모습이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네트 사이로 예쁜 공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아이가 아빠의 지시에 따라서 정말 잘 따라가고 있네요.
아이가 건강하게 클 것 같아요. 굉장히 실력이 좋은지 네트를 애티에 하지 않고 공이 잘 넘어가고 있답니다. 영관이가 파란 잔디에 테니스장을 보면서 아주 즐겁게 보고 있답니다. 초록색 네트가 인상적이지요. 코트가 두 개가 있고 개인 연습 코트도 있더라고요. 테니스 볼을 명관이가 만져보고 있답니다. 공을 튀기면서 명관이도 언젠간 테니스를 할 날이 오겠지요. 명관이는 농구를 참 좋아한답니다. 를 하면은 이 클럽의 모든 정보들을 알 수 있다고 한답니다. 이곳에서는 테니스 경기도 열리기 때문에 경기에도 참여한다고 해요. 이렇게 저 바베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손길이 굉장히 바빴답니다. 바베큐 기계가 보이시지요? 바베큐에서 소세지가 지글지글 일고 있답니다. 저 멀리에 유니폼이 보이시지요? 빨간색, 하늘색 유니폼입니다. 파란 풍선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웃는 얼굴에 캐릭터가 참 귀여웠어요. 볼들도 빨간색 볼, 파란색 볼, 초록색 볼, 노란색 볼들이 각각의 색깔로 그려져 있네요. 테니스를 하시면서 즐겁게 웃으시는 모습들이 참 즐거웠답니다. 테니스 클럽은 굉장히 큰 공원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공원을 안내하는 큰 돌탑이 참 인상적이었답니다. 이곳에서는 이렇게 돌로 무엇을 쌓고 건물의 내용을 그리는 것을 참 좋아해요. 굉장히 오래된 공원이라는 뜻이지요. 공원을 지나면서 저 멀리 공원에서 테니스 코트를 바라보고 지나갈 수 있답니다. 아들이 나무가 있는 그네를 타면서 환한 웃음을 짓고 있답니다. 어린 아이의 로망인 나무에 그네가 매달려 있네요. 판자도 나무고 나무인 그네가 참 즐거웠답니다. 오래된 나무 앞에서 아들이 희망을 품고 있겠지요. 먹방이 좋다는 유치님들이 있어서 그날 먹은 음식을 올려놨습니다. 카페도 보여드리겠어요. 저희가 자주 가는 스시 가게에 연어 덮밥과 치킨 벤또예요. 미소국도 잘 먹고 있답니다. 한국분이 하시는 가게예요. 저희가 굉장히 단골이랍니다. 미소국도 굉장히 맛있었어요. 새우튀김도 주셨지요.
샐러드도 정말 맛있었어요. 밥에 깨도 뿌려주셨답니다. 이곳은 저희가 참 좋아하는 중국분이 하는 카페예요. 중국인 사장님의 웃음이 가득한 카페랍니다. 이곳에는 아시안 주인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정말 편하게 있고 있답니다. 카페가 정말 분위기 있지요.